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락의 TV의 오락입니다. 오늘도 기수역과 연결된 아담한 수리지에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약 3,500평가량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내려가게 되면 1km 지점에 기수역 수문이 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폭은 약 100m 가량 되고요. 수심은 1.5m에서 2m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지형은 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장낚 시즌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켜봐 주시고요.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화이팅!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화이팅! 오늘은 체지방을 담그지 않았고요. 오늘의 미끼는 미꾸라지를 달아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을에는 좀 미꾸라지가 좀 낫지 않을까. 투척은 2시 40분에 했고요. 낮잠은 오늘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우측 3번대 입질 왔습니다. 우측 3번대. 챔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작이 같은데요. 베스가 나오네, 베스. 이야, 이, 에이. 4시 20분경에 입질이 와서 챔질을 해보니 약 20 정도 되는 배스를 환수했습니다. 입질 패턴은 동작이로 봤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배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다시 정정해 드릴 말이 있는데요. 전방에 보이는 길이가 100m고요. 폭은 약 50m 가량 됩니다.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퍼미끼 두 개를 달았습니다. 아, 이제 시즌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 뭐라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던져 봅니다. 이런 곳이 나오면 묵은 대물이 나오는 곳인데 4시 20분경에 배스 20급 안수하고 지금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지금 정각 9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있네요. 그대로 있어. 아, 참 힘들어, 정말. 지금 시간이 10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습니다. 날씨도 좀 쌀쌀하고, 그래서 오늘도 마무리 점검을 10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 끝까지 주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40분입니다. 잠시 일어나 보니 라인이 좌측으로 좀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물치기 같은데요. 좌측으로 약간 쏠려 있어서 뭐가 좀 걸린 것 같은데 일단 챔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우치 걸릴 것 같은데요. 아, 가물치 한 8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우. 아, 가물치 한 80 정도 되겠습니다. 새벽에 잠시 일어나서 보니까 라인이 좌측으로 좀 쏠려 있어서 챔질러 보니 약 80 정도 되는 댐을 가물치 한 수 있습니다. 아유, 이 장을 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유. 아유, 집에 보내줄게. 자, 새벽에 자동으로 걸린 댐을 약 80 정도 되는 가물치. 자, 환수했습니다. 자, 자유로 보내겠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아 진짜 지금 하는 중에 지퍼비티 그대로 있습니다.